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트랜지스터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마무리인데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 중요한 것만 간단히 하고 꼭 시험에 나올 것만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 모니터를 띄워놓고 했더니 상당히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좀 그래서 이제 써가면서 좀 그렇게 할게요. 적을 건 적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 적으려면은 여러분 책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TR 접지 방식 접지 방식 접지 방식 무슨 접지가 있을까요? TR 에미터 접지 또 베이스 접지 퀄리티 잡지 이렇게 했어요. 원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무슨 접지죠? 이거는 베이스 접지, CB 접지라고 해요. CB 접지, CB 접지, 커먼 베이스 접지. 이렇게. 또 다른 거는 또 뭐죠? 또 그거는 또 에미터 접지가 있죠? 에미터 접지, 에미터 접지. 이렇게 에미터 접지. C2 접지. 그 다음에 CC 접지. 여기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CC 접지. CC 접지. Common Collector 접지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에 여기가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예요. 그러면은 입력이 뭐죠, 여기서는? 에미터. 출력은 콜렉터. 그렇게 되겠죠? 전류 증폭률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알파일까요? 베타일까요? 알파. 니콜. 증폭률은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그럼 여기가 증폭 IE예요. IC. IE분의 IC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IE는 IB 플러스 IC예요. 여기 대입해서 풀어보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 알파는 공식이 베타까지 넣어서 어떻게 풀죠? 1 플러스 베타 분의 베타 이렇게. 이건 꼭 암기해야 돼요. 암기 꼭 암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봅시다. 이거는 에미터 접지예요. IB 플러스 IB 분의 IC다. 여기는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베타. 베타는 입력분의 출력 IB 분의 IC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걸 풀어보면은 이거 마찬가지로 베타는 어떻게 풀까요? 알파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다 이렇게 암기 이것도 암기해야 되고 이것도 암기하고 이것도 두 개다 암기를 하라 이제. 암기 꼭 해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 시험에 나온 것만 한다 그랬어요 오늘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 증폭기는 뭐냐? 이 증폭기는 전체 구해 보면 1 플러스 베타로 이제 표시되죠. 뭐 되니까 뭐 관계없는데 이 증폭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증폭기죠, 이게? 이거. 에미터 팔로우. CC 접지요. CC. 에미터 팔로우. CC 접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에미터 폴로다 이렇게 이걸 해줘야 되고 이거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그 다음에 봅시다 지난번에 역포화 전류 했었죠 역포화 전류 뭐냐 역포화 전류
역파전류가 뭐냐면은 역파전류 이렇단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베이스 접지대, 베이스 접지대 IE, IC 이렇게 됐는데 입력 측에가 입력 측에가 아무도 안 들어갔어. 스위치 오픈. 그런데 출력이 나와. 그 성분이 뭐, 무슨 성분이라고요? 그게 잡음 성분이요. 역포화 전류. 누설 전류 이렇게. 누설 전류. 여기 한 오픈에도 전류가 흐르더란 얘기야. 여기가 흘러더라. 여기가 예를 들면 이렇게 흘러더라. 그 얘기가 이제 역포화 전류가 되겠고요. 그거를 보면은 이제 또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오픈 시켰어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는 얘기야.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 잡음 성분이야. 마이크 입력에서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하나도 안 샀어. 그래도 여기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뭐라 나와? 잡음이겠죠. 잡음. 그 역포화 전류, 누설 전류, 차단 전류를 한다. 누설 전류. 오픈해서 입력을 오픈했어도 출력이 나오는 거. 잡음 성분, 누설 전류, 차단 전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IC는 IC는 베타 IB분의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PCO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알겠죠?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 식으로 여기. 이거 베타가 무슨 접지대 증폭률이죠? 에미터 접지대, 에미터 접지대의 증폭률인데 베타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베타를 이렇게 구한데 IE 이걸 구해줘. IE가 얼마고 IC가 얼마인데 얼마냐 물어봐 이거. 그럼 여기 이건 어떻게 베타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알파. 여기서 알파를 주어졌으니까 알파 이걸 여기 주어졌으니까 이걸 구해서 이런 공식을 구해야 돼요. 알겠죠?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기억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기 시험 나올 거 뭐냐면 I, C, E, O는 1 플러스 베타의 I, C, B, O다. 여기는 C, E가 뭐냐? 컴만 에미터 접지. 접지 때 컴만 에미터. 베이스가 오픈됐다. 베이스가 오픈됐다는 얘기예요. 베이스가. 여기. 컴만 에미터 접지 때 베이스가 오픈됐을 때를 ICEO다 그래요. 뭔지 알겠죠? ICEO. 이거 컴먼 에미터 접지대에 입력이 오픈됐을 때 흐른 전류. 입력이 오픈되니까 출력이 안 나와야 되는데 출력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잡음 성분이야. 잡음 성분.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성분들. 온도가 10도 올라가면은 이 누설 전류가 두 배씩 올라요. 두 배씩. 이런 특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 알겠죠? 그럼 이거 다시 해보면은 이거를 다시 해보면은 1 마이너스 알파의 ICBO다 이렇게. 이것도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여기 세 가지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좀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다 이제 알겠죠? 교재에 있는 거니까 다 해도 되고, 아니면 사진 찍어도 되고, 관계없어요.
지워도 되겠죠? 이거 이식 또 이식 여기 이식도 해야 돼요. 이식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건 접지 방식에 따른 증폭류라고 이게 콜렉터 전류 이거예요. 그리고 TR에서는 전압이 이주가 아니에요. 전류가 이주인데, 전류가. FET에서는 전압으로 제어하거든요. 전압제어. 그런데 이거는 전류야, 전부. IB, IC, IE.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바이어스 에러. 바이어스 에러 뭐냐면은, 바이어스 전압. 이거는 뭐냐면은, TR이 동작을 할 때, 안전한 상태에서 동작하도록 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TR이, TR을 동작시킬 때, 동작. 안정된 상태, 안정하게 동작하도록 직류전원 걸어준 거예요. 직류전원. 전원을 걸어주는 거다. 전원 걸어준다. 전원. 이게 바이어스 전압이에요. 바이어스 전압. 알겠죠? 바이어스 전압, 전압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거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온도 영향 없도록 한다. 온도 영향. 영향 없도록 한다. 없도록 한다. 없도록 전압을 걸어줘야 돼. 온도에 굉장히 영향에 민감해요. TR에 대해서는. 온도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영향 없어야 된다. 안정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계수가 있어. 안전계수가 뭐냐? 온도에 대한 안전계수라는 얘기야. 온도. 온도에 대한 안정도가 있어야 된다. 안정해야 된다. S를 표시해요. S. 안정도가 커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안정계수가. 적어야 돼. 안정, S가. 적을수록 좋다. 좋다. 이거는 뭐냐면은, 안정도 S. S는 IC. 콜렉터 전류죠? 콜렉터 전류. 콜렉터 전류가 베타, 전류증폭률, 베타. 전류증폭률, 베타. 이걸 다시 말하면은, 에미터 접지 때의 전류증폭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또는, ICO. 차단전류, 누설전류. 또는, VBE.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입력전압. 에 영향을 없도록 한다. 영향 없도록 한다. 도록 해야 한다. 이거예요. 뭔지 알겠죠? 볼까요? 한번 봅시다. S는 이거는 이제 편미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I 여기는 뭐냐면은 ICO 분의 IC 또는 S는 VBE분의 IC 또는 S는 베타분의
IC 이렇게 된다. S가 1일수록 좋아. 예, S가 1. 적을수록 좋다 하는 얘기야. 적을수록. 알겠죠? 이렇게. 동작. 동작점. 동작점. 동작점이 뭐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동작점이. 예를 들면은 동작점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VC, E, IC. 있을 때 IB가 흐른다는 얘기야. IB가. M에서 접지 때. M에서 접지 때. 그러면은 직류부하선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이 동작점이야. 동작점. 동작점 어떻게 잡느냐? 동작점은. 동작점은 여기 잡았다. 여기 잡으면 될까요? 안 돼. 왜 그러냐면 위에가 포화되니까 위에가 딱 잘려. 여기 잡았다. 밑에 차단인 대로 차단. 그 동작점을 이 부분을 잡는다 이렇게. 직류부하선이다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여기 이식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한다. 왜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 시험에 IC, ICO를 주고 안정도가 얼마냐, 안정계수가 얼마냐, 온도계수가 얼마냐. 안정계수, 온도계수 물어봐요. 안정계수. 또 여기 IC를 주기도 하고 VBE, 베이스 에미터 전압을 주고 또 고락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해야 한다. 마킹 꼭 하세요. 책에다가. 책에다 하든지 노트에 있는지 꼭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한번. 이제, 바이어스 전압이 있는데, 바이어스를 보통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세 가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표시를 해. 순방향, 역방향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안 하고 바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든지 이 전압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그린다든지 이렇게 저항을 통해서 바이어스 전압을 가해줘요. 그게 이제 바이어스 전압. 어떤 방식을 쓰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바이어스 전압에, 이제 바이어스 걸어주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다. 그래. 한번 볼까요, 한번?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고정 바이어스예요. 고정 바이어스. 고정 바이어스 한번 봅시다. 고정 바이어스가 뭐냐면은 고정 바이어스 회로가 있어. 고정 바이어스는 뭐냐? 베이스 회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베이스 회로. 이렇게 있는데 VCC 플러스 전원이 가해진다는 얘기죠. 가해지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게 출력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출력이 넘어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넘어가죠. 부하가 이렇게 걸리고 R.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CC RB RC 여기는 RB라 할까요? RB RC, 이런 CC, 커플링 콘덴서예요. 커플링 콘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고정 바이어스예요. 그래서 주로 시험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는 명칭이 나와. 명칭. 명칭을 구하라. 명칭. 이건 무슨 회로냐 물어봐. 무슨 회로냐? 그럼 이렇게 된 것은 여기서 VCC에서 RB로 가는 전류가 있을 것이고 절비. 여기는 뭐냐면은 IB가 흐른다니. IB. IB. 여기서 전압 V, B,
E란 전압이 있어요. 이렇게. VB 전압. IB가 이렇게 흘러. 이렇게. 명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B를 구하라 그래요. IB. IB.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계수가 뭐냐? 안전계수. 딱 이걸 세 개 문제 봐. 안전계수. 알겠죠? 이런 부분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전압. 전압 교환 바이어스요. 전압 교환 바이어스 무슨 뭐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RC, RB, 여기는 VCC. 이 회로하고 이라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뭐 어디에 있어요? 차이가. RC, RC. 컬렉터의 저항이죠? 이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 차이. 이 회로는 무슨 회로죠, 이게? 이 회로는? 괴한 회로. 괴한 회로를 통해서 바이어스, 이 동작, 이 TR의 동작을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동작. 이게 이제 전압 괴한이고, 그 다음에 전류 분배, 전류 괴한이야. 전류. 전류 괴한. 전류 괴한으로. 이거는 전압 분배예요. 전압 분배. 전압 분배. 이걸 한번 볼까요? 이 회로도 이렇게 돼 있어. 똑같아. 같은데 약간 좀 달리 됩니다. VCC, R1, R2. 여기는 뭐 주로 이제 RL 두기도 하고, 그래요. R2도 두기도 하고, 여기 R2. R2죠. R2. 여기는 CC, 커플링 콘덴서. CC. 이래.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 명칭들. 여기는 전압 분배. 전류 교환이에요, 전류 교환. 전류기야. 전류가 이렇게 여기다 하고 전압이 R1, R2를 통해서 분배되더라는 얘기예요. 분배. 이렇다. 실제로는 이걸 가장 많이 써요. 많이 써 이걸. 많이 써. 많이 사용한다. 많이 사용.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잘 안 써. 많이 안 써요. 안 쓰는데 시험에는 의외로 많이 나와, 이게.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봅시다. 여기 입력회로. 입력회로 볼까요? 입력회로. 여기서 보면은 입력회로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입력회로. 입력회로 한 반경치 볼까요? 입력 측, 입력. 입력이라고 하면은 이쪽, 여기에요. 이렇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입력이야. 출력은 이렇게, 이렇게. 이게 출력이야. 입력. 이렇다니.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입력의 회로가 어떻게 되냐? 한번 해봐요.
VCC는? VCC는? 여기 전류가 흘러. IB. IB란 전류가 흘리겠죠. IB란 전류가. IB가. 그러면 IB가 흐르면은 여기 IBRB한 전압강하. IBRB. 다시 한번 해볼까요? IBRB한 전압강하하고 전류가 흘러서 강하고 여기 VBE. VBE가 있다. VBE는 뭐냐? 베이스와 에미터 간에 전압, 걸리는 전압. 전압. 이거 봅시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봐요. VCC, 마이너스, 넘어가서 VBE, 니꼴, IB, RB다. 그럼 여기서 IB를 아까 구한다 했죠, 아까? 시험에 IB 구하러 나와. IB는, 여기다 써볼까요? IB는, 무엇분에 뭐? IB는 얼마일까? RB분에, RB분에. 저항분에 전압이니까. VCC, 마이너스 VBE다. 그럼 이거는 VB가 대략 얼마 정도 걸려요? VBE가? 이거는 여기서는 베이스에서는 동작 전압이 0.7V 이상만 걸려주면 돼. 0.7V야. 그럼 여기서 보면, 대략 보면은 약 RB분의 VCC다. 이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 IB 구렁이 나온다, 이게. IB. 알겠죠? 이것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풀어보면은 이제 풀지는 않겠어요? IC. 이제 봅시다. S는 보통 얼마일까요? 보통? S는 1 플러스 S는 대강 아주 이상적일 때 1인데 이상적이다. 이상적. 이상적이 1인데 여기서 S는 뭐냐면은 S는 고정 바이어스 때의 S는 뭐냐면은 1 플러스 베타예요. 1 플러스 베타. 증폭률이 100이면은 101이 돼. 굉장히 안 좋지. 안정도가. 뭔지 알겠죠? 안정도가 안 좋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주로 많이 사용 안 해. 안정도 나쁘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쩌면은 여기 문제 풀면서 IB라고 이런 주면서 IB를 구라고 나와요. 나온데 여기다가 살짝 베타는 50 딱 써놨어요. 딱. 그러면 여기 안정도는 얼마? 51. 여기 100 써있으면 101이야. 베타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좀 고정 바이어스는 저걸 좀 해줘야 돼. 알겠죠? 그렇게 좀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류, 여기 전압기한 바이어스. 전압기한 바이어스. 전압기한 바이어스는 뭐냐? 전압기한 바이어스. 이거에 마찬가지 전압기한 바이어스. 이것도 이렇게 전압기한 바이어스. 전압기한 바이어스. 이건 어떠냐? 이것도 구해 보면은 이렇게 해요. VCC. VCC는 ICRC 플러스 IBRB 플러스 VB예요. 이 부분이 더 들어가. VCC는 IC RC 플러스 IB RB 플러스 VBE다. 이렇게 조금 길어지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참고 이렇게 된다는 것만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보면은 주로 뭐 예를 들면은 IC는 베타 IB다 이렇게 이 식도 이제 유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만 해주면 되겠고, 뭐 특별히 그 정도만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S가 약 1 정도 돼. S가 약 S는 약 1 정도 된다. 이것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죠. 좋아진다. 그 정도만 좀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류계한 바이어스. 전류계한 바이어스는 뭐냐면, 이거는 전화 분배법칙이에요. 분배법칙은 이것만 좀 해주십시오. S는 1 플러스 베타다. 이것도 많이 쓰긴 쓰지만은 전압 분배 법칙이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다. 문제에서 이제 문제 풀어갈 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강 아시겠죠? 대강 윤곽만 이 정도 잡아주면 돼요. 윤곽만. 다음에 또 문제 풀이 할 때 또 문제에서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재에서 한번 볼까요? 교재가 이제 주로 이제 시험 나오는 게 그 중간중간 또 이제 문제 풀어갈 때 해볼게요. 140페이지 있어요. 140페이지가 있는데, 비선형 소자를 이용한 온도 보상회로다. 이제 온도 보상회로. 140쪽이 있어요. 대개 그 형태만 좀 이거는 좀 봐주면 되겠고요.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다이오드. 온도 보상. 다이오드를 이용한 온도 보상이다. 그래. 다이오드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예를 뭐 커플링 건데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저항을 통해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보통 R 2저항을 썼어요. 그래서 썼는데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써요. 다이오드를 썼다. 다이오드 쓴 목적이 뭐냐고 물어봐. 그럼 뭐 때문에 쓰는 거죠? 온도가 굉장히 아주 민감해요. 증폭을 해서 온도가 굉장히 민감해. 온도가 10도 올라가면은 역포화전류, 누설전류가 두 배 정도 막 뛰니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온도를 보상하기 위해서 온도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붙이고,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붙이고, 저항을 붙이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전압을 걸어주겠죠. 이걸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다. VDD. 이게 다이오드를 이용했다. 다이오드를 이용한 온도 보상회로. 또는 또 여기다 붙이고, 잠깐 어쨌든 간에 이 밑에 쪽에 다이오드가 들어간 것은 온도 보상을 위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 보상. 그 다음에 TR 이용한다. TR 이용.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TR이 있고 이렇게 있겠죠. TR이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쪽 바이어스 회로 쪽에다가 이렇게 바이어스 회로 쪽에다가 VCC.
ETR. ETR에다가 이쪽에 여기다가 이렇게 TR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입력 쪽에다가 TR도 입력 쪽에다가 이것도 이런 형태도 온도를 보상하기 위해서 온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과전류가 못 오르게 만들고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온도 보상이다. 온도 보상.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런 이해로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 대신에 여기다 하나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회로도 있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력 쪽에다가 다이오드하고 TR을 넣어서 온도 보상하라 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 알겠죠? 그러면 또 여기 이런 회가 또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보호회로도 들어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PTC, NTC, 뭐 서미스터, 뭐 이런 회로들, 뭐 센시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온도 보상을 한다 그래. 온도 보상. PTC, 정온도 계수, 보온도 계수. 이건 보온도 계수 뭐냐? 온도가 올라가는데 전류로 흐르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저한테 더 떨어진 거예요. 보온도 계수, 정온도 계수 이런 걸 넣어서 온도 보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온도 보상. 이것도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물어봐 이걸. 이 TR은 사용 목적이 뭐냐 물어봐. 사용 목적. 아니면은 이 다이오드 사용 목적이 뭐냐 물어봐. 그럼 뭐, 무슨 목적? 온도 보상. 온도 보상. 은퇴기 알겠죠? 온도 보상이야. 온도 보상. 온도 보상용으로 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온도 이런 거 뭐냐면은 전류, 과전류, 전류, 전류 못 오르게. 전류가 많이 흘리면 과전류면은 그 안에 전류가 많이 흘려서 그 안에서 회로가 흘러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 안정화시키는 거지. 과전을 못 오르게. 전류 차단하는 거야. 억제라는 거죠. 억제. 그래서 이제 보호회로다. 일종의 보호회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